아우디 A6 MIB 16년식 이후 차량이죠. 지금 5층 복고 작업이 되어 있는데, 이게 예전에는 순정 화면이 줄이 가서 문제가 됐었는데, 지금은 순정 화면이 블랙아웃 됩니다. 가끔씩 한번 전부 다 깔끔하게 탈거하고 퀄컴 CPU 들어가 있는 고사양 제품으로 교체해 볼게요. 5층부 안드로이드 모니터 탈거하고, 그 다음에 지금 퀄컴 CPU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있는 배선들 다 탈거하고 이제 새롭게 배선을 시공하고 있어요. 네, 이제 현장에서 테이핑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라이브로 테이핑해서 작업하고 있는 티노. 이제 배선들이 다 모이고 있죠? 관련된 배선 정리해서 마무리 해볼게요. 네, 지금 배선 다 모였죠? LVDS 순정, 그 다음에 요거는 4G, 요거는 TPS, 메인 케이블, USB와 슬롯, 유심 슬롯 케이블입니다. 아우디 A6 MIB 오디오 옵션 차량인데요. MIB 그러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순정 MMI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P 누르고 여기서 메뉴 셋업 MMI, 그럼 여기 중심으로 1시 방향 쭉 내려보니까 버전 정보 나오죠. 버전 정보에서 여기 MHI2라고 적혀있으면 MIB라는 아우디 A6나 C7 후기형 차량들이 MHI2라는 MIB 옵션입니다. 이 모니터는 MIB 전용 고사양 퀄컴 CPU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. 네, 터치 누르면 다시 가고요. 이렇게 해서 순정 미디어 억스 이용해서 차량 스피커와 연결됩니다. 네, 필요한 어플들을 이렇게 뭐 여기 지금 USB인데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뭐 나는 유튜브 뮤직을 많이 본다, 유튜브를 많이 본다, 뭐 멜론이다, 뭐 벅스다 이런 거를 링크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. 마찬가지고요. 마찬가지. 그럼 총 하나, 둘, 셋, 네 개는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건 디지털 계기판 모드고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고, 기본 UI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나머지 4개는 교체가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홍콩 플레이스 캡틴 홍